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 아이들이 탄저병에 걸렸던 아이들이거든요.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치료 방법과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봉이에요. 네, 가운데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치료가 됐지만 가장자리는 아직도 그 탄저병의 흔적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상처들이 이렇게요. 네, 지금 거의 치료가 완벽하게 가고 있습니다. 백봉.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 벤바디스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여기 옆에 있잖아요. 이런 거. 점이 생겨요, 이렇게. 검은 점이.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미리 빨리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발견을 해서 저는 이제 이거 분갈이를 해줬고요. 분갈이를 해준 다음에 일단 살균제에 먼저 뿌려주고, 일주일 후에 살충제도 뿌려줬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병이 지금 막 발생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여러분이 탄저병은 굉장히 이제 탄저병이 은근히 번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꺼뭇꺼뭇한 거 있잖아요. 여기 잎에 꺼뭇꺼뭇하게 점같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도 탄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농장 은주님께 여쭤보니까 요런 게다 탄저병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얼굴이 깨끗하고 그래야 더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이렇게 나타난 아이들. 지금 거의 이 처음에는 요 아이들이 요 가운데까지 막 번지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치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치료를 요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 싶은데도 조금씩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살균제를 뿌려줬거든요. 분갈이 해주고 나서. 다음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저거 화이트 스노우. 이거는 이제 로라예요. 로라하고 화이트 스노우하고 너무 많이 닮았죠? 로라가 약간 입장이 짧고 넓어요. 화이트 스노우는 약간 길고. 그렇죠. 런윤이도 이거랑 약간 많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이제 로라는 이제 거의 지금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요것도 처음에는 화이트 스노우처럼 이렇게 점점이 밑에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요것도 같이 요거 같은 곳에서 같은 농장에서 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며칠 집에 와서 며칠 있다 보니까 꺼뭇꺼뭇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분갈이를 해주고 살균제를 한번 뿌려주고 이제 분갈이 해주고 나서 살균제 뿌려주고 한 일주일 있다 또 뿌려주고 또 일주일 있다 또 뿌려주고 한세번 정도 뿌려줬어요. 세번 정도 뿌려주면 거의 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데 화이트 스노우처럼 아직도 이렇게 잔재가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요런 거는 또 살균제를 뿌려줘야 합니다. 어떤 살균제를 써야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쁜 비치후리데 있잖아요. 요거 비치후리데도 처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가운데는 너무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잎 가장자리에 약간 꺼멓게 탔죠. 여기도.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거처럼 이렇게 또 잎에 또뭐 이상한 점도 발생하고, 갈색 점도 발생을 하고, 요런 게다 탄저병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요게 다 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이들이에요. 바이러스, 뭐, 균, 뭐, 이런 걸로, 탄저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균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병충해 아이들은 거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뭐, 응애나 깍지벌레 이런 것들은 하얀색으로나 아니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요렇게 이제 벌레가 아니면서 아이들이 꺼뭇꺼뭇하게 변한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밑에서부터 이게 이제 심해지면 밑에 뭐, 이렇게 줄기까지 가고 이러는데, 보통은 이런 탄저균들은 잎에서부터 나타나더라고요.
밑에 뿌리 아이들은 거의 이상이 없거든요. 줄기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요즘에 심하게 온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앙팡금이에요. 앙팡금이 참으로 예쁘게, 처음에 왔을 때 예쁘게 잘 자랐었는데, 요것도 갑자기 잎에서 이렇게 꺼뭇꺼뭇한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입장을 제가 고 이렇게 꺼뭇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또 번질까 봐서 여기도 지금 조금씩 번지고 있잖아요. 번질까 봐서 제가 다 떼어주고 지금 살균제를 뿌려준 상태예요. 그리고 분갈이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완벽하게 좀 한번 씻어내주면 더 좋겠죠. 한번 씻어내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제 치료가 되고 가고 있는데, 일본 염자금에도요, 이거는 아주 이렇게 꺼뭇꺼뭇꺼뭇한 그런 점들이 막 이렇게 박혀있듯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냥 뭐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것도 이게 병이더라고요. 탄저균. 요런 것도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이렇게 발생을 해요. 요럴 때는 살균제를 계속해서 뿌려줘야 합니다. 이제 살균제를 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뿌려주시면 안 되고, 요렇게 이제 분갈이를 저는 거의 다 이렇게 해줬어요. 해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균킬이라고, 파워 균킬이라고 요거는 이제 조금, 요거는 친환경 흰가루 잿빛 곰팡이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흰가루병이나 잿빛 곰팡이 이런 게 이제 다 탄저균에 의해서 탄저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뿌려줘요. 친환경이라서 이거를 뿌려주고, 만약에 이제 이게 친환경인 게 보통 이제 집에서 뿌려줄 때나 아니면, 밖에서 뿌려줄 때도 친환경으로 뿌려줘야 사람 인체에는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거로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된다 하면은 또 다른,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구독자님께 얻은 건데요. 다이센 M45. 요거는 이제 물 200g에 0.4g을 타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이셈 N이나 베노밀. 이것도 물 200g에 0.2g 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2리터. 그러니까 이제 생수병 하나에 한 2g 정도 이제 이렇게 부어서 요거를 흔들어가지고 스프레이로 쫙쫙 뿌려주면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친환경으로 계속 뿌려줘봐서 이게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면 요 다이셈 N이나 베노미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요 친환경 균킬 파워 균킬 흰가루나 잿빛 곰팡이에 효과가 있는 살균제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거의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됐지만 요 가장자리 아이들도 아직 꺼뭇꺼뭇하게 있어요. 요것도 지금 벤바디스도 약간 이렇게 곰팡이균 같은 거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점이 생겨서 병균이 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가 될 때까지는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비치프리데도 요런 데 이렇게 좀 꺼뭇꺼뭇한 데 있죠? 이런 데는 이렇게 살균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뿌려주시는 게요 아이들이 완벽하게 치료가 여기도 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된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생겼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생겼네요. 예,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변하면 너무 속상하시죠? 그러면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다육맘으로서. 예,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살균제를 뿌려줍니다. 이것도 뿌려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타고 이러는 게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요런 친환경 살균제 요거를 썼거든요. 요거는 이제 수용성 유황하고 마늘 추출물이 함유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체는 그렇게 인체나 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롭지는 않은데 요게 이제 만약에 강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주 강력한 베노밀이나 다이세멘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친환경 살균제를 써보고 나서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됐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이 베노밀과 다이셈앤 45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현적병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요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잿빛 곰팡이나 흰가루병 이런 것들도 다 그 옆으로 막 번져번져 가고 또 옆에 다육이나 식물들한테 예, 막 번져가기 때문에 예, 좀 격리를 시켜가면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요 백봉, 아, 백봉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한테 병이 오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오늘은 흰가루병, 잿빛곰팡이, 탄저균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친환경 살균제라든가 아니면 다이셈앤 45, 베노밀 아, 이런 것들을 물에 타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요 아이들이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도 수시로 아이들이 예쁘게 피었다고 생각을 해도 가끔씩 이렇게 돌보다 보면 거뭇거뭇한 점이나 아니면 잿빛으로 이렇게 곰팡이 균이 생기는 아이들 뭐 벌레가 갉아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요 이런 살균제를 뿌려주시고 살균제를 뿌려주시고 나서도 좀 뭐가 안 된다 하면 살충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이런 아이들 탄저균이라든지 잿빛곰팡이, 흰가루병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그런 약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